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것일까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무려 828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의 3배의 높이고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보다 1.5배 높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내년에 깨집니다. 사우디의 1007m 건물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러면 가장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높은 건물이 사우디에 있는 1007m의 건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국에서 저마다 높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높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바로 바람입니다. 위로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부는 이 강풍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건설을 할때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씁니다. 첫째는 바람이 불면 건물이 적당히 흔들거리도록 건설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때 흔들리는 풀은 뽑히지 않지만 버티는 나무는 뽑힙니다. 건물도 바람이 불때 적당히 흔들거리면 그 건물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이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은 바람이 불면 1.2m 정도가 흔들흔들거립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하려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건물이 적당히 흔들거리더라도 뿌리가 굳건해야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이 1m가 지름 1m가 넘는 콘크리트 기둥 194개를 50m 지하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1.2m가 건물이 흔들흔들 계속 거리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에 잡초가 버티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높이보다 네 배나 보이지 않게 더 깊이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잡초가 뜯겨도 계속해서 싹을 틔우고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거센 비바람을 맞고 우리 삶이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그 인생이 땅에 심겨진 기초가 뿌리가 굳건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섬김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갈등 또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그 신앙이 뿌리째 뽑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가지는 인생들이 돼요. 성경에 보면 비록 삶의 강력한 바람이 찾아와서 흔들거리기는 해도 믿음의 뿌리가 너무 깊게 잘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았던 인생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만날 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개입니다. 이두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위기가 워낙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다 보니 오히려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아 승리자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라고 한 곳에 살던 유대인의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불행하게도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라요. 다행히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가 부모님이 없는 이 에스더를
잘 돌보아 줍니다. 이 사촌 오빠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궁궐을 지키는 하급 공직 관리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개는 비록 아주 작은 공직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동생인 에스더에게도 늘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오빠의 가르침을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잘 받아들여요. 그렇게 의지하며 두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에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역사 문헌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권력욕이 아주 강력했던 남자예요. 신하들이 무조건 자기 말에 틀려도 맞다고 하고 복종하고 엎드리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구도 자기 말을 거스리는 걸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와이프 왕후가,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아내가 남편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못하죠? 우리 아내는 합니다. 아니 아내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라는 왕이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그래서 왕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대단한 남자죠. 좀 부럽죠. 아무튼 새로운 왕후를 뽑겠다는 공고가 붙고 이때 모르드개가 머릿속이 반짝거리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페르시아의 왕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에스더를 왕후 선발 대회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에스더는 부모도 없는 고아 출신에다가 보잘것 없는 가문, 무명의 사람이에요. 물론 에스더가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만 그 페르시아 전체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출중한 가문이 많았겠습니까? 부모의 배경과 그 힘 있는 집의 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후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에스더는 보잘것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다른 여자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한테 꽂혀가지고 에스더를 왕으로 뽑아요. 이런 되어지는 과정을 모르드개는 내 동생 에스더가 예뻐서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개는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하죠. 자, 이렇게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 모르드개에게 4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위기가 한번 찾아오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새로운 총리가 등극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이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왕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이 왕이 자기에게 꼬리를 흔들며 살랑거리는 이 하만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하만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나중에는 왕이 이런 권한까지 줘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왕에게 절하는 것처럼 내가 아끼는 이 총리 하만에게도 나에게 절하듯 똑같이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지나가면 왕에게 예우하고 인사하듯이 하만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나라가 하만에게 굽실거리는데 딱한 사람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모르드개였어요. 모르드개는 왜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걸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만의 출신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요. 아각. 이 아각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제일 방해를 많이 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는 모르드개의 입장에서는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 총리가 되고 그것도 뇌물을 바치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고위 관리가 되어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절할지 몰라도 나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궁궐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자기한테 거만하게 인사하지 않는 하만이 이 궁궐을 지나다닐 때마다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개를 보면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 녀석 누구인지 뒷조사 좀 해봐라. 조사 딱 해보니까 파일이 딱 나오는데 이 녀석 유대인인 거예요. 그때 하만이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왜냐? 하만은 자기 조상들이 옛날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몰살당한 역사를 알고 있어요. 바로 그 후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사울왕에게 몰살당했는데 이 기회에 유대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이 땅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왕에게 곧바로 찾아가서 왕을 교묘하게 꼬시지요. 뭐라고 하느냐? 이 나라에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불순불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색출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왕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을 골라내도록 나에게 전권을 주십시오. 내가 왕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싫지 않아 하만에게 전권을 부여하게 되고,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조서 하나가 들어있는데, 어떤 조서냐? 모든 백성들은 올해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 땅의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을 공포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도 된다라고 합법적으로 공포를 했는데, 이 법을 공포한 날이 1월 13일이에요. 앞으로 11달 뒤에 있을 일을 미리 공포한 거예요. 역사 문헌에 보면 당시에 페르시아가 행정 조직이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것을 공포하면 저 국경지대에 있는 시골까지 모든 왕의 조서가 전달되는데 최소 보름이면 돼요. 그러면 한달 정도면 다 공포하고 법을 공포하고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는데, 왜 하만은 11달 뒤에 하겠다라고 하고 11달 뒤에 할 것을 미리 공포한 걸까? 이거는 심리적 압박이라고 그럴까요? 11달 뒤에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함으로 사람이
피가 바짝바짝 마르겠죠. 11달 뒤에 우리 모두가 몰살당할 그날을 11달 전부터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죽기 싫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부인하고 유대인 아니라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미리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11달 전에 이 법을 공포해 놓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유대인들이 낙심하고 통곡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삼삼오오 하는데 두 가지 의견은 아니는 거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부정하고 유대인 아니라고 하고 우리 철저히 페르시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 살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해서라도 살고 싶은 무리가 나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유대인들의 의견들이 막 서로 충돌할 때 리더격이었던 모르드개는 이때 뭘 선택하느냐?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국가적으로 아주 운명적인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그들이 쓰던 전통적인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길거리 나와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 재밌는 것은 이렇게 모은 유대인들이 통곡할 때 에스더가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궁궐 안에 있는 에스더는 지금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법에 의해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운명으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바깥에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촌 오빠와 유대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지 소식을 듣고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의문은 왜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하만의 괴략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건 왕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왕을 움직이려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그의 아내 왕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으니 네가 왕에게 나가서 사실을 이야기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 이 법을 바꿔라, 이 법을 막아라, 뭐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기에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갖는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모르드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모르드개가 급하니까 에스더를 먼저 찾아가서 에스더와 상의하고 에스더를 밀어붙여서 왕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회의하고 사람을 붙들고 자기 신세와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 사람에게 기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찾아가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에스더를 찾아가면 혹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모르드개가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를 찾아갈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모르드개의 선택을 여러분 지금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참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세상은 이런 모르드개의 선택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느냐? 바보 같고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해요. 아니, 까짓거 그 한 번 눈 질끈 감고 남들 다 인사하는데 하만에게 한번 그냥 허리 굽혀서 인사해 주지,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허리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 하만하고 그렇게 자존심 싸움하다가 자기뿐 아니라 모든 동족들을 다 죽이게 생겼잖아. 한번 저라면 될 일을 왜 그 한번 허리를 숙이지 못해서 일을 이 지경을 만들어? 아니, 일이 이 지경이 됐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지름길, 빠른 길,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에게 왕을 움직이게 하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고 미래가 없는 길로, 앞을 알 수 없는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모르드개의 선택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평가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모르드개의 선택에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르드개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평가하는 참 이 사람 지혜롭다, 참 잘 선택했다, 그래 적당히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게 낫지 라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좋은 평가는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장 달콤한 언어로 우리를 유혹해요. 적당히 해라, 지혜롭게 해라, 딱 한 번만 모른 척해라. 결국 많은 분들이 적당히, 지혜롭게, 딱 한 번만 이라고 하는 양보를 이 단어 속에서 수용해 주다가 타협해버리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는 아, 이 사람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얘기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진짜구나, 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이 흔들거릴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어야 되느냐? 너 진짜구나, 이 소리 들어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 진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가를 들어야 돼요. 작년 11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이 된 이래로 가장 최고의 칭찬을 받은 식당 하나가 등장했어요. 서울 홍은동의 한 돈가스집이었어요. 고기
빵가루, 밑반찬 이런 보관 상태와 맛의 상태가 완벽하다는 칭찬을 들은 집이에요. 백종원 씨로부터 이 칭찬을 들은 이 조그만 돈가스집의 가게 부부가 감격해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방송이 나간 뒤 이 돈가스집은 말 그대로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 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어본 뒤에 후기를 올리는데 뭐라고 올리느냐? 돈가스의 차원이 다르다. 이곳에서 돈가스를 먹어보지 않고는 돈가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허덜덜 말아라. 뭐 이런 후기들을 쫙 올리면서 드디어 이 돈가스집이 무명 시절을 끝내고 이제는 떼돈을 버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유명한 식당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집은 하루에 35팀만 받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난 7월 3일 다시 방송에서 그 궁금증의 사연이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철학, 신념, 자기들의 자존심. 그게 뭐였느냐? 손님이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었을 때 아깝지 않을 만큼 최고의 음식을 만들자. 모두가 그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냐? 미쳤냐? 왜 너만 그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도 지금까지 이 철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다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가 다 올라도 이 철학을 고수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 고수했더니 단 한 번에 어느 날 방송에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돈가스 집으로 이 집이 유명한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철학을 지키니까 사람들은 더 열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적당히 딱 한 번만 까짓거 지혜로워봐.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우리가 선을 넘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타협하다 보면 그 사람은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면 적당히 하고 싶어서 딱 한 번만 지혜롭게 라고 하는 자기의 선을 양보하다 보면 바람에 인생이 무너져요. 물론 신앙생활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 그 진리 안에서 유연함을 얘기하는 거지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타협하는 건 그건 진리일 수 없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돼. 바람이 불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할 때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의 고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 믿음을 한 번 더 깊이 내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을 돕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는데 정작 에스더는 왜 오빠와 유대인들이 저러고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을 보내, 내시를 보내, 하인들을 보내 자초지정을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빠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모르드개가 뭘 하면 되겠냐라고 묻는 에스더에게
왕께 나가 이 잘못되어져 가는 이것을 바르게 고하고 이 악법을 멈추게 해라.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왜냐? 지금 에스더는 요 상황에서 에스더의 그 상황으로 보면 지금 성경에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왕과 물론 결혼을 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권태기가 왔는지 왕이 자꾸 왕후를 멀리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왕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왕을 만나는 시간, 왕과 이렇게 뭐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무작정 나가면 그때 왕이 자비를 베푸느라고 금홀, 금홀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권의 상징인 지휘봉 같은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나갔을 때 왕이 이 금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이유는 당신은 워낙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왕들의 신변, 생명을 보호하려고 이 암살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왕을 만나는 데까지는 지금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복잡한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혈육일지라도 왕을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들이 죽는 경우가 역사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왕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인일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오면 그것은 왕의 생명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가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지금 급하다고 왕께 먼저 나간다는 것은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자기를 부른 지 30일도 지났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왕이 에스더에게 4년 전에 첫눈에 뿅 했던 그게 점점 식어지고 에스더에 대해서 흥미가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오빠에게 전합니다. 내가 하고는 싶은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법을 어겨야 되고 왕이 나를 밀어내고 있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모르드개로부터 다시 돌아온 답변이 에스더를 일어나게 하는 한마디가 등장하죠. 4장 14절을 같이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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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세요. 웅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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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지 말고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동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네가 안 해도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는 결국은 이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엔 승리한다. 네가 안 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이때를 위함이니 네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모르드개가 던진 한마디 믿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선조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보릿고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게 했던 그 믿음이 바로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으면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때 에스더가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법을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 하나.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강한 무기가 여러분에게 양손에 있는데 하나는 금식기도 하는 거고 하나는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면 금식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합심해서 함께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미 3일을 금식했으니 얼굴이 초췌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왕은 이미 어떤 아름다운 치장을 해도 에스더로부터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간다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동치는 심장을 붙들고 에스더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왕 앞에 섭니다. 몇 초 뒤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드라마는 항상 이렇게 끝나죠. 우린 다음 주 없어요. 오늘 결론 낼게요. 5장 2절을 보세요. 왕 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할렐루야. 신기하죠? 30일 동안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에스더가 왜 그렇게 보는 순간 사랑스럽고 첫사랑 그때 마음처럼 설레이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콩깍지가 씌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고 법을 어기고 찾아온 에스더에게 왕이 먼저 금호를 내밀며 그의 생명을 살려줘요. 하나님이 뭘 보고 에스더를 이렇게 도우신 걸까?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왔다. 물론 맞는 해석이지만 저는 그 해석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해석이다. 자, 4장 16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오빠에게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가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나를 거절하면 나는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만 이게 해석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떤 해석이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내 뜻대로 기도해서 안 돼도 넘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만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사자굴까지라도 따라 들어갔더니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부르짖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말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설사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결과와 처분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와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많은 바람이 불 때, 강풍처럼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아야 될 텐데,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아야 될 텐데,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나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당당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내가 원하는 답보다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결과를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살고자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편 되어 나를 지키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